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명경기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투드 MS의 김주표 김주표입니다. 김주표 씨, 왜 이렇게 기운이 또 없어 보여요? 불편한데. 누구야? 누구? 저? 누구야? 네.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또 입맛도 없고 그냥 기운이 너무 없네요. 아이고 또 그래요? 자 그럼 신태현 씨가 들을 수 있는 그냥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기운이 확 올라오는 그런 좋은 소식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무슨 소식이요? 아 요즘 초중고등학생들이 또 기말고사를 끝내고 이제 곧 여름방학을 맞이한다는 그런 즐거운 소식이요. 아 그게 뭐예요? 네? 제가 방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랑 상관없는 일인데 제가 뭐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 표정을 보이시는데 네? 초중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은 네. 그만큼 더 인투 더 MSL을 많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인투 더 MSL 시청률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끝들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어우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죠.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기운 차려서 힘차게 인투 더 MSL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씨가 이제야 좀 기운을 차리셨네요. 자 인투 더 MSL은 학업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활력소 같은 존재니까요. 자 공부에 조금 지쳤다 싶으신 분들 아 머리 좀 이상하다 자 그러신 분들 바로 인투 더 MSL을 시청해주세요. 네 그리고 인투 더 MSL이 이번 주부터 시간이 약간 변경이 됐죠? 그렇죠. 공부 때문에 머리 아픈데 또 이 시간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화요일 수요일 모두 5시 30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 인투 더 MSL을 생활의 활력소로 이용해보세요. 자, 그럼 다른 휴일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 인투 더 MSL만큼 재미있는 MBC 게임 리그들을 그렇죠. 보시면 되죠. 그 리그를 또 보고 또 인투 더 MSL을 시청을 하면은 그만큼 저희가 배가 되고 무더위까지 확 잡아볼 수 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인투 더 MSL은요, 무더운 여름을 한 방에 날려보낸 프로게이머들의 시원한 플레이를 그렇죠. 선수 개인 화면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인투 더 MSL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고 또 스타크래프트의 고수도 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천 말씀이 다 오라요. 자, 이제는 좀 신천 씨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실 그럼 개인 화면 본격적으로 소개해주셔야죠. 네, 인투 더 MSL 오늘의 선수 개인 화면은요. 바로 지난 7월 2일에 열린 AK5 MSL 서바이벌 리그 제3라운드 손성명 김성희 선수 제1라운드 경기입니다. 김성희 선수의 개인 화면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김성 선수 한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동현 선수가 누나 오리지널 시절에 네. 이 가까운 방향에서 같은 팀의 이병민 선수와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그 차라리 압박 타이밍을 여유롭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냥 초반 압박으로 경기가 끝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신동현 선수 이번에는 아, 드론 정찰까지 꼼꼼하게 해가면서 네, 테라의 움직임에 대한 네, 확실한 또 정보를 얻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울링 던져가면서 언제쯤 공출하는가에 대해서 아, 좀 확실한 아, 정보를 좀 얻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머딘 생산량을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면서 상대가 네, 어느 시기에 커뮤니티 센터를 올리는지 네,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네, 네. 신태현 선수는 1라운드 강민 선수에게 패하고 최수범 선수에게 승리해서 2라운드로 진출했고 2라운드에서 또 김한준 선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홍준호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2에 맞서는 김성기 선수는 김한중, 이건준 선수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메이저 진출전으로 갔지만 거기서 아깝게 강민 선수에게 2대1로 패하는 바람에 지금 서바이벌 3라운드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자, 신동현 선수는 앞마당 속에 드론을 가져다 놓은 상태, 아직까지 서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12드론 같죠, 지금? 네. 네. 자, 지금 STV와 드론이 만났고 서로 위치를 파악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김성민 선수는 초가락수로 올라가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 서로의 진영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 예. 예. 그때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지 오늘 김성기 선수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아요. 대기실에서도 예. 그랬고요. 예.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볍게 미소 짓는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왔다. 나는 여유롭다. 좋은 경기 보여주겠다라는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신태현 선수는 최근 다섯 경기 MBC 게임 A매치에 아, 이거 벙커링도 강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스포닝풀이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강하게 뭔가 푸시를 갈 만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신동현 선수는 루나에서 모든 대회에서 4승 4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동현 선수는 상대방이 벙커러시를 할까 안 할까 네. 이렇게 고민을 하기보다는 먼저 드론 한 기 정도가 앞마당 쪽에 나와서 예, STV의 유무를 뭐 살핀다든지 해야죠. 예, 일단은 이 드론이
네, 머리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네요. 예, 원마린 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상 선수는 모든 대회에서 루나 성적이 저그 성적 2.5패 조금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머리로 한번 액션을 칠해준 다음에 바로 지금 입구 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게스트가 안 올라가고 바로 커맨 센터거든요. 이거는 커맨 센터를 짓는 SCV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상대방이 초반 오버로드 정찰을 한 번에 지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테란이 게스트를 캐고 있는지 안 캐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은 예, 최철의 상태에서 일단 테크를 올리고 그 이후에 한번 싸울 만한 시기를 최대한 예, 앞당겨 놓은 이후에 예,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빨리 SCV 처리해주고 저글링 한번 집어넣어 봐야죠. 예, 지금 네. 달리고 있네요, 센터 쪽에. 네, 김성민 선수는 본진을 파악하고 나서 바로 커맨더 센터 본진 쪽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더 추가죠. 자, 저글링 나와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입구 쪽에 SCV 향기와 머린 세기가 갖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 한번 올라가나요? 뒤쪽으로 빠지고 아직까지 김승환 선수는 커맨더 센터 올라가는 걸 파악하지 못한 상태죠. 네. 근데 머린의 숫자, 예, 지금 총을 쏘는 머린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 느꼈기 때문에 네. 예, 심승용 선수가 어느 정도 예, 생각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또 루나더 파이널에서는 예, 최근에 압박한 이후에 어떤 커맨드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투베럭스 지어놓고 머린 한 기 생산한 다음에 바로 커맨드 센터를 짓는 예, 이런 식의 좀 과감한 앞마당 확장 기지를 활용한 전략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심승용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머리 숫자를 보면은 가장 1차적으로 앞마당 쪽에 커맨 센터를 짓겠구나, 뭐 혹은 본진 안에서 지어서 날리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커맨더 센터가 완공이 되고 바로 네. 아카데미 올리고 있는 김성기 선수. 예, 네. 와, 예, 머리는 머리네요. 예, 근데 지금 드론이 네, 미네랄 머리 쪽에 가 있어요. 자, 한번 찌르게 공격 시작하는 김성기 선수 나오려다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입구 쪽에는 바로 심성기 선수의 입구 쪽에는 한 개의 통큰. 그러면서 바로 스파이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상당히 좀, 예, 좀, 신기한 일이죠? 예, 저그가 미네랄 멀티, 이렇게 가스 멀티가 이렇게 많은 맵에서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요. 웃는 모습이 참 이쁘네요. 네. 네. 심승현 선수는 아직까지 예. 표정 변화 없고, 자, 김성기 선수 뒤쪽에 저 펜 좀 크게 썼네요. 들었나요? 예. 네, 김성기 펜인가 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 그, 팻말을 다시 한번 들을 수는 없겠죠. 네, 이번엔 좀 진하게 써서 김성기 이름이 김성기 선수의 이름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와, 이거 뭐 저 9시쯤 미네랄 멀티는 원래 멀티 쪽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테란이 저그 상대로는 가스 멀티 쪽만 예, 정찰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미네랄 확장 기지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본진 안에다가 해철 하나를 더 확보를 한 이후에 예, 다수의 정원인과 그다음에 어떤 레어테크 유닛들을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심성훈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 테크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김성기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예, 방어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거둬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심성훈 선수는 어쨌든 타격을 줘야지만 테란의 앞마당 쪽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이 또 다른 가스 확장 기지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생기는 겁니다. 네, 심성훈 선수의 9시쯤 멀티 확장 기지 완성이 됐고 예. 자, 아직까지 곧 있으면 뮤탈이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력들 안마당에 대기시켜놓고 있는 김성기 선수. 네. 네. 팀을 막 여기저기 풀어보면은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만해요. 지금 그렇다고 SCV라든지 머린 메딕들이 저 9시 방면으로 지나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혀. 네, 뮤탈 4기가 나왔습니다. 4기가 나와서 본진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진 쪽에는 콜에서 완공 되어있죠. 1층에서 병력 나오면서 막아내고 있는 김성기 선수. 네. 그래서 뭐 임성태 해설이 짚어주신 대로 일단은 게스 확장기지 쪽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 쪽으로 SCV가 정찰을 가거나 혹은 스캔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이 확장기지는 꽤 오랫동안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안전하게 자원을 채취할 만한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는 가운데 앞마당 쪽에서도 가스를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본진 안에다가 해처리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히드라의 리스크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쪽에 확장기지를 가져가네요. 네, 예. 그래서 7시 쪽 스타팅 포인트에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김성현 선수. 예. 어떻게든 활로를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김성현 선수는 한번 나와보나요? 예, 지금 나와서 네. 상대방의 확장기지 쪽에다가 뭐 압박을 준다거나 이런 그 방법들이 있으면은 좋죠. 그러나 지금 뭐 스타팅 포인트 쪽으로 뭐 스캔을 해보거나 SCV를 던져봐서 확실하게 지금 해처리가 펴졌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은 나가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대의 뮤탈리스크가 꽤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나갈 거면은 벙커라든가 혹은 터렛에서 터렛 공사를 철저하게 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네, 어쨌든 공격하는 트랙 맞추니까 에스피를 받았습니다. 크게 뭐 나갈 이유가 없었었죠. 네. 네, 뮤탈리스크가 대략 얼마만큼 생산되는지를 파악 못했었던 그 김선기 선수이고 추가 그 게스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것도 못 봤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나가자라는 생각에 조금은 늦게 나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번엔 9시 쪽으로 멀티 쪽으로 가려다가 잠깐 머뭇거리네요. 김선기 선수 표정전 아직도 없습니다. 네. 바로 꾸준히 병력 모아놓고 아 예 바로 벙커까지 지어놓고 있는 김성기 선수. 네 상대방이 체제 변환할 타이밍이 됐고 또 그리고 본진으로 스캔해본 결과 히든 리스크가 보였기 때문에 예, 분명히 저런 식으로 벙커 공사까지 지금은 해놓는 거고요. 이쪽 게스 확장기 이제 바로 난입하면은 해처리는 금방 또 파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김성기 선수의 네. 병력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신승현 선수도 바로 앞마당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터렛이 박살내고 아래쪽에 네. 들어가서 히스터리만 있는 멀티를 기억된 네. 상태 그리고 일찍 포기했네요. 러커 개발이 늦어서 그런지 비디오 게스트가 완성하자마자 바로 네, 러커 생산이 들어갔다면은 이제 언덕 위쪽에 러커 한 무기만 배치되면은 네, 부담되거든요. 저 정도 병력으로 그 러커를 제거하기는 네. 그렇죠. 바로 그 점점을 좀 그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왔으면 신성현 선수 러커 단 중기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 뮤탈리스크가 그대로 또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확장기지는 어쨌든 지켰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네. 한 러커인가요? 네. 7시 쭉 가는 길목에 네. 러커 벌어간 네. 상태 머뭇거리는 거 보니까 눈치를 챈 건가요? 네. 무언가 있을 네. 것 같다라는 것은 지금은 뭐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김선기 선수가 네. 네. 그리고 저 초반에 나갔었던 특공대 병력이 저 지역을 예, 선점을 아 이것도 지금 스탑 러커네요. 예, 저 지역을 지금 선점을 하고 있으면은 어쨌든 저그 입장에서는 저 확장기지 쪽으로 드론을 보내거나 이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저기는 공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테라는 머린이 지금 그 센터 쪽으로 나가서 활발만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테크트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테크트리를 확보한 이후에 테란 입장에서는 나와도 되고 말이죠. 네. 그러면 광호씨 예. 쪽 지역까지 멀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신승현 선수 아직까지 대규모 교전은 펼쳐지지 않은 상태. 예. 뮤탈이 또 다시 본진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신거까지 네. 건설됐고요. 그리고 저그가 러커와 저글링을 동원해서 좀 강한 압박을 보여주지 않자 지금 드랍이다라고 지금 김선기 선수가 예상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벙커를 건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본진 쪽에다가 탱크를 회군을 시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바로 이 9시 쪽에 있는 그 멀티 때문에 네. 예. 김선기 선수가 좀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네. 그 세 번째 처리해서 쓸만한 그 자원을 어디로 돌려 썼을까? 그렇다면 네. 오버로드의 그 스피드업이라든지 수송업을 개발하는데 예, 썼겠구나라는 생각에 예,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지금 건물 예, 지어보려는 그 생각이 있나요? 이 지역에? 아마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거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러커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예, 들켰을 가능성이 높죠. 네, 아직까지 네. 업그레이드 안 돼 있는 저그. 그러면서 5시 쪽 해처리 완공이 됐고 자, 서서히 병력 왼쪽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러커 추가되고 있고요. 네. 자,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신성 선수가 멀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병력 계속 쏟아지거든요. 예. 지금 막 네? 진짜 막 쉬지도 않고 막 뽑아내야 됩니다. 네, 이제 배틀 예. 나오는 순간부터 테란의 그 업그레이드된 그 머린과 메딕들, 예, 탱크와 함께 뛰쳐 나오거든요. 예, 사이언스 퍼실러트 완성됐고 거기다가 엔지니어링 베이를 두 개까지 완성시키고 있거든요. 예, 터렛입니다. 네. 팩토리죠. 예, 네. 팩토리를 두 개까지 지금 예, 완성이 됐고, 네. 예, 그다음에 뭐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하면서 어쨌든 테라 입장에서는 탱크가 모이고 파이어벳이 사이언스 배틀이 나와야지만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본진 안에서 업그레이드에 자원을 투자해 주는 거 나쁘지 않죠. 네, 두 선수 간의 예. 대결 1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두 선수 다 대규모 교전은 펼쳐지지 않고 이번에 네. 들어가기 시작하나요? 결국 예. 네. 저그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었나 보네. 확장기지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네. 자원력 들어오기 시작한 이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력. 하지만 신규로 현재 경력이 많습니다. 종합이 되겠고요. 2차 저그리 러커 수비라까지. 그러나 테란의 지금 한방 병력의 힘이 아주 그 강해지고 있다는 네. 것이 신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반에
테란이 끌고 나오는 병력과 확실하게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유닛을 모아야 하는 시기고요. 네. 신승현 예. 선수는 거의 전 지역에 멀티를 가져갈 생각인가요? 예, 가져가야 되죠. 그동안 조금 네. 배가 고팠거든요. 네. 아무리 그 9시 방향 그 멀티를 가져갔다, 일찍 가져갔다 하더라도 깰 수가 없는 멀티는 저우에게는 뭔가 부족한 멀티입니다. 네, 네. 사이언스 배틀로 확인하고, 승부하고 있고, 뒷부분까지 생산해 주시는데, 러이퍼. 자, 러이퍼가 빠지고, 예. 예. 그 머린들의 그 업그레이드가 충실하게 됐고, 게다가 이제, 투팩 상태이기 때문에, 예, 투 엔지니어링 베이 상태에서 또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고요. 네. 게다가, 투 팩토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웬만한 병력으로 대충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그 병력은 공일업, 방일업 된 상태. 네. 예. 이렇게 되면은 테란보다 업그레이드가 앞서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죠. 같이 됐군요. 공일, 예. 방일. 싸우려고 하겠죠. 뭐, 테란 입장에서는 그, 김성기 선수 입장에서는 그 최현성 선수의 센터 싸움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탱크를 일렬로 쭉 늘어뜨려 놓으면서 저우 입장에서는 어느 한 군데로 병력을 집중할 수 없도록 예, 만드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말이죠. 앞쪽 탱크 크기는 미끼일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뒤쪽으로 빠지기 네. 시작하면서 한번 조절할 생각 중인가요? 달려 따라 들어오라는 네. 거죠. 저 머린들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 앞쪽 탱크 두 개를 제거하는 시점에 뒤쪽에 있는 다섯 대의 탱크에 의해서 네. 결국 병력에 많은 손실이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중앙 쪽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 예. 병력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김성기 선수는 병력이 많거든요. 예. 자, 올라가나요? 예. 거의 모든 병력이 나와 있죠. 자, 올라가 양쪽으로 러브 걸어가고 자, 탱크 숫자 줄여주지만 뒤쪽에 탱크가 많거든요. 지금 배틀리프까지 네. 전교전 2번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은 하지만 신동원 선수도 병력이 많습니다. 선수가 잘 싸워내요. 러커 네. 버로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예. 신트런의 병력이 대부분의 병력들이 빈집풀이 대비를 안 한 채 나왔던 것 같은데도 이렇게 예, 그냥 쉽게 무너져버리면은 이거 그냥 이 병력에 그냥 끝나죠 경기.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중간 병력들 신동원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예?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아주 대승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우 입장에서는 아주 급할 게 없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깨소학 잠기지 두 군데가 이제 돌아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하이브테크를 가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투템포 상태이기 때문에 히드라 러커 체제로 예 그냥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밀어붙여도 되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7시 지역 앞마당 쪽 멀티까지 가져가면은 예. 전 지역에 아마 멀티를 먹는 겁니다. 그럼 무섭거든요. 예. 예. 신기하긴 할 거예요. 예. 지금 예. 저 히드라와 러커의 조합 분명히 자원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 조합일 텐데 예.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네, 깨스 멀티를 그렇다고 일찍 가져갔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제일 먼저 발견했었던 7시 멀티는 해처리 완성되자마자 또 부셔내지 않았습니까? 김성기 선수가 네. 지금 김성기 선수 입장으로서는 저기 멀티 쪽 파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공격까지 완성이 됐죠? 예. 멀티 쪽을 파괴를 해야 그나마 한 번 그 처음 교전에서 패배를 했었던 것을 바로 만회할 수가 있겠죠. 예, 확장기지 쪽을 파괴를 하러 가면서 그쪽에 있는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다가는 또 커맨드 센터를 짓는 선택. 김성기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선택이기도 한데 네. 예, 어쨌든 신성현 선수가 바깥쪽에서 계속 센터 쪽에서 병력을 가지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화면에 꽉 차거든요. 당연히 다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번에 또 한 번의 교전. 이거는 뒤쪽으로 병력 빼나요? 아니면 앞 빼야 맞붙습니다. 바글바글해요. 와, 네. 정말 많죠. 네. 놀랄 거예요. 저 병력 보고. 네. 예, 그것도 테란이 저그 상대로 특히 히드라 러커 조합에 정말 강하기로 소문나 있는 그 투팩토리로 네. 예,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싸움에서 이렇게 밀려버리니 와, 좀 정스러워. 진짜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그랬던 그 저렇게 싸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역시 예, 초반부터 돌아갔었던 그 미네랄 확장기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곳에다가 멀티 두 군데를 동시에 하면서도 자신의 본진 안에서는 업그레이드 꾸준히 하고 또 해처리도 늘릴 수 있었고 예 그런 어떤 이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참 러커에게 당하는 김성기 예. 선수 투팩토리를 네. 시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센터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김성기 선수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많이 좀 떨어진 모양입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 같거든요. 공이 네. 방역되어 있는 저그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러커들은 스팸 러커이기보다는 네. 예 배틀이 따라오겠구나라는 예. 그 생각이 그냥 머리 메딕들이 앞장서서 가다가 당한 그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성민 선수가 지금 초조해졌다는 증거인가요? 예. 그래서 한강 병력 중에서 특히나 탱크의 화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아머리에서 해주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네. 4번까지 가져가고 있는 신승현 선수. 예. 아, 이거 근데 아까에 비해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않나요 지금? 예, 화력이 좀 더 강한 게 아니거든요 테란이. 근데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 아 배치가 안 좋습니다. 주변에 러커 벌어간 상태. 와 지금 러커. 예, 러커 벌어 위치도 일단은 굉장히 완벽했고요. 예, 다른 곳에서 지금 시드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밀어붙여도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울트라이스트 케이블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 차원형을 바탕으로 해서 울트라이스트를 선을 배도 되고요. 김성기 선수 지금 네.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뭐 시간은 이미 많이 네. 다 줬습니다. 아, 적의 확장 기지가 이만큼 돌아갈 네. 때쯤 됐으면은요. 이병용 못 막겠는데요. 자, 입구 쪽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예. 공격을 하고 있지만 나와 있는 선수는 두 기. 예, 오랜만에 히드라 예. 러커 스톱으로 한 그 테러를 잡는 그런 경기를 보네요. GG 이번 라운드 바로 네, HI 대 MSL 서바이벌 리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투드 MSL에서 서바이벌 리그 경기를 소개해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 리그 경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메이저 리그 경기를 뛰어넘는 그런 경기성을 보여주네요. 네, 맞아요. 뭐 선수들이 워낙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HI 대 MSL 서바이벌 리그를 통해서 메이저로 진출하려는 선수들의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도 다른 리그들을 볼 때보다 HI 대 MSL 서바이벌 리그를 볼 때 더욱 더 긴장을 합니다. 신태현 씨도 그래요? 어, 저도 그래요. 정말 우리는 환상의 콤비. 어, 아닌가? 아니. 앞으로도 이런 환상의 네. 콤비로 멋지게 인투드 MSL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보신 HIV MSL 서바이벌 리그 3라운드 1라운드 1경기였죠. 자, 한번 한빛타지의 김선기 선수가 펜트겐 길드스의 신수능 선수에게 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줘서 전략적으로 배울 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김선기 선수는 초반 전략을 빠르게 파악하면서요. 그렇죠. 그 베럭스 이후 잠시 과감하게 머리 생산을 중단하고 그리고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며 더블 커맨드 체제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심선영 선수가 본진 제리와 난입을 시도하자 네. 이 김선기 선수가 약간은 급진했어요. 실제로 그 급진한 모습을 심선영 선수 놓치질 않고 몰래 멀티를 성공시키면서 그때부터 승리를 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김정기 선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출 경력을 뽑아냈지만 그렇죠. 결국은 신동영 선수의 히드라리프트와 럴커 공격에 경력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경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신동영 선수, 승리한 신동영 선수 못지않게 김성기 선수도 정말 전략적으로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이후 2라운드에서 김성기 선수가 승리해서 2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마지막 3라운드에서 패해서 신동영 선수가 리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심승민 선수 리그 결정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꼭 메이저 네. 리그로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투더 MSL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최고의 명경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모두 선수 개인 화면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이번 주인 7월 13일에는요 우즈베이스타 MSL 세다조 준결승전 최현성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경기 중 최현성 선수의 개인 화면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7월 13일의 수요일 인투더 MSL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